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시공사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, 뭐 지금 그 공사비 막 늘고 있잖아요. 그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? 이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여의도 제1호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가 사실 2017년도에 안전진단 통과하고, 그리고 당시 이제 박원순 시장 때 그 마스터 플랜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뭐 지지부진하게 잘 추진이 안 되면서 여의도 한양아파트도 계속 이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좀 답보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최근에 이제 신탁 그사를 선정을 했어요. 그래서 여기는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는 곳인데, 그러면서 이제 그 최근 뭐 신통기획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서울시의 35층 룰 폐지 그리고 비욘드 존잉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업이 좀 급물살을 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여기가 그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입찰 절차에 들어갔는데, 지금 참여를 한 시공사 두 군데예요. 현대건설과 포스코 ENC.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는 지금 공사비 분쟁으로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. 그리고 뭐 일부 사업지들은 사실 시공사가 슈퍼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최근 같은 때는 그냥 공사 안 하고 나가버리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시공사가 원하는 금액을 거의 이제 원하는 금액으로 이제 협상을 할 정도로 좀 조합들이 좀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데, 여기는 이제 여의도 제1호 재건축이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과 포스코 ENC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을 걸고 수주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그 여의도 한양아파트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, 당연히 여의도 동에 있죠. 그리고 여기가 여의도역과 색강역을 다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, 지금 현재 세대수는 지금 588세대요. 근데 이제 새로 지어졌을 때 여기 용적률 600%까지 적용을 받아요. 종상향이 돼서.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는 956세대, 그리고 오피스텔이 210호실 나오기 때문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죠. 두 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지금 현재 이제 매매 가격은 3.3제곱미터당 6천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고, 여기 뭐 소형 평수가 없기 때문에 꽤 이제 큰 30평대부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내걸었냐 보시면은,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브랜드 둘 다 이제 그 하이브랜드를 내걸었죠. 현대건설 DH 그리고 포스코 ENC는 OTL을 내걸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다른 데보다도 더 슈퍼 하이엔드로 짓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, 지금 공사비도 사실 그 부산 같은 데는 900만 원대까지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것도 900만 원도 982만 원이라서 1000만 원으로 볼 수 있어요. 그렇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공사비가 형성이 돼 있는데, 여기 이제 고층으로 짓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급화해서 짓더라도 포스코 ENC는 700만 원대 지금 공사비 제한을 하고 있고, 현대건설은 800만 원 초반대를 지금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대표 혜택으로 내건 게 좀 파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원 1인당 최소 3억 6천만 원을 환급해 주겠다. 그렇게 되면 추가 분담금 없이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들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. 그리고 포스코 ENC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를 이제 책임지고 조달하는데 1조까지 조달을 하겠다라는 거예요. 근데 여기가 지금 추정되는 공사비는 한 7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140%에서 150% 정도를 책임 조달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